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COU 할 거면은 이제 곡궁이나 갑옷 시작해주면 좋죠. 이번 판에는 갑옷으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오늘은 사이펜 하드 카운터 대깨 COU인데 이제 약간 오픈포트를 곁들인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정배로 하면은 신비술사 심장 먹고 AP덱 하는게 맞는 것 같긴 해. 정배는 왜냐면 사이펜 페어랑 이 사일러스 페어랑 그러긴 한데 어쨌든 신비술사를 먹고요. 잠깐만요. 27 갑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배웠는데 이 덱의 핵심은 그냥 무조건 5연패를 박는 겁니다. 아이템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5연패를 한 다음에 이제 반등을 잡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리 연패 까겠습니다. 진짜 이래도 돼요. 이래도 진짜 각 잡고 충분히 반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야무지게 3연패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옷을 먹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COU 코어템이 이제 거결이기 때문에 갑옷을 스타트를 했거든요. 정 안되면은 입고 방템이랑 방급도 되기 때문에 갑옷 시작을 했고, 자, 이러면 거결 하나 일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COU 아이템은 이제 피바라기 거결을 거의 코어템으로 가져가고, 물론 피바라기는 이제 정성 같은 게 대처가 되지만 그래도 피바라기가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막템은 뭐 거결 하나 더나 방끝이나 그런 거 줄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거학이나 인피나 순이나 다 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면 이자가 깨지죠. 어차피 제가 말했죠. 잔금입니다. 이 사람 보면은 지금 10골드잖아요 최대한 많은 돈을 들고 가가지고 COU 하나만 찾으면 돼요. 이코랑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잠가도 됩니다. 아, 땀에 기분 좋게 피58 정도면은 달달합니다. 아우 아우, 지금은 진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도 저도 됩니다. 이제 이번 판에 좀 돈이 많으니까 한 번에 7레벨 가서 굴릴게요. 원래 6레벨 진짜 쫄리면 하기도 하는데 안 쫄려 안 쫄려. 무조건 7레벨이야. 역시 7레벨에서 이런 거 난동권 집어가서 사이펜이랑 원래는 양각을 보는 게 좋아요. 저는 약간 이번 판에는 대깨 COU다 보니까 무조건 COU를 좀 노려줄 건데 사이펜으로 봐도 되긴 합니다. 어우, 피관리 좋아. 이 정도면 피관리 잘한 거지. 달달하죠. 여기서 부족한 딜링을 초월로 챙겨주는 것도 너무 좋겠죠. 아니, 초월로 가. 그 다음에 한번 레벨업 쳐주시고 애니비아 사주고 돈 많은 걸로 리롤. 그래야지.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심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이제는 이렇게 바로 다 팔면서 이자까지. 좀 아쉬운 거는 니코 하나가 아쉬운데 니코 하나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같이 연패하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예 오픈포트를 한 거예요. 이게 애매하게 막 세 마리 올리면서 연패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혼쭐 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패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남는 AP템은 여기 애니비아한테 투자해주면 되겠죠. 6빛이 애니비아 느낌이지만 애니비아는 서브, 언제나 본체는 우리 COU입니다. 이기죠. 휴, 피바라기 각을 봐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딱 룰루까지 넣어가지고 일깨우는 자까지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죠. 소나를 넣을까? 근데 룰루가 신비술사랑 공격속도 올려줘서 이렇게 앞에 치해가지고 하면은 좀 야무지긴 해. 이제 여기서의 약간의 변수는 막 갑자기 6레벨에 요즘 7레벨에 근래 게임하면서 용 2성을 찍어오는 사람도 있고 별별 게임이 다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는 약간 사고고, 사고만 안 나면은 그냥 평범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사고 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 뭔가 사기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애매하긴 하더라고. 특히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연패 후 연승을 가져가면은
충분히 8레벨 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지. 오, 야, 나 순간 니달리한테 지는 줄. 하지만 초월 터지면은, COU가 궁을 펴면은, 읽어보시면은, 군중 제어 효과에 면역이 됩니다. 그래서 CC, 뭐 상관이 없죠. 운영 깔끔하잖아요. 스무스하잖아. 이러면은 애니비아가 나와서 덱 파워가 더 올라갑니다. 좋아요. 이제 여기서 빨리 피바라기가 나오는 게 가장 핵심인데, 시오유? 아, 까비. 든든하죠. 피바라기 나왔고, 이 덱에서 또 이 소라카의 가치가 엄청 높거든요? 소라카가 힐해주고, 이제 제가 부족한 전설이 HP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소라카 바로 집어넣고 가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피바락이 나와서 덱파워가 안정적이니까 한번 째주도록 할게요. 이거 니코 뽑아서 구비치로 가도 됩니다. 근데 구비치 쪽은 좀 빛이 상징이 있어야 편한데 그게 좀 아쉽죠? 자, 이 사이펜이 꼼짝을 못해요. 그냥 시오이 앞에서 그러니까 뭐든지 약간 결과론 아니야? 내가 이 판을 망했으면은 파동이 약 팔지 마세요지만 흥하면 된 거 아닙니까? 예? 흥했잖아요. 아, 이거 근데 애매하다. 일단 COU를 겹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COU가 안 겹치는 상황이면은 판도라의 대기석으로 COU 삼성작 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지금 당장에 구비치 쓸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보호도 좋거든요. 약간 이거는 도박수, 이거는 안정감의 느낌이죠. 근데 이번 판은 제가 공략이니까 2번이라는 변수를 말고 딱 1번으로 안전하게 안 가고 2번 갈게요. 뭐였지? 이렇게 용을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아니 이 덱을 뭐 라이즈한테 털린 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라이즈가 티어 덱이야? 뭔가 난 사람들이 말할 때 약간 거시기한 게, 원래 모든 덱에 무결점은 없어요. 그런 덱이 있으면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 거고, 평균적으로는 괜찮은 성능이야. 여기가 이제 위기. 여기가 이제 위기. 첫 번째 위기. 이 정도 위기쯤은 괜찮긴 해. 소라카 피흡. 영원한 보호를 먹었다면? 영원한 보호를 먹었다면 이겼지 않았을까?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 연승을 충분히 했고, 용을 많이 샀기 때문에, 시오유 이성만 나오면은 괜찮아요. 이번 판에는 이거결로 갑시다. 자, 이제 나왔죠? 네, 이따 승성이 나왔죠? 아찔한데 지금? 전혀 쫄고 있지 않아요 지금. 괜찮습니다. 왜 영원한 보호를 안 먹었을까라는 후회를 할 수도 있어. 괜찮아. 원래 인간은 후회하는 동물이라서 후회하는 거 괜찮아요. 그냥 그 후회를 이제 견뎌서 이겨내면 돼. 괜찮아.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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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아니 니코는 일단 방팀이 없더라도 그냥 그 가치가 너무 높아. 타코 존엄 중에 한 명이거든 니코는. 오른이랑 제가 봤을 때는 투탑이라고 생각해요. 자, 바드는 써주도록 합시다. 어쨌든 확률을 좀 올려야죠. 오케이, 암살 시오유. 시오유를 잘 잡기 때문에 일단 가치가 있어. 시오유의 가치는 일단 뭔 가치가 있냐면, 일단 현재 가장 사기 메타 중에 하나가 사이펜인데, 사이펜을 잘 잡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이미 이 덱은 안 좋을 수가 없어. 그 아하. 가치 하나만으로도 진짜 0티어가 될 수밖에 없어. 0티어 덱을 카운터 친다? 그 개념이 말도 안 되게 좋은 거거든요. 좋은데 이거 그냥 받자. 드디어 나왔어요. 소진 써주고. 돈이 없네요. 미치겠네요. 아씨. 일단 야소한테 넣고 쓰자. 자석 제거기 있으니까. 이번 판은 가난하다고 해. 그냥 딱 그 말인 것 같아. 보라파동은 가난하다고. 너무 가난한데? 이번 판은 근데 사신비기 때문에 투거결이라 라이즈한테 지면 안 돼요. 라이즈한테 지면은 혼나요 진짜. 야, 근데 세상에 라이즈를 쓰는데 라이즈 사이펜 덱도 있네. 세상에, 뭐 갖다 붙이면 다 사이펜이야. 사이펜 코르키, 뭐 사이펜 요술사, 뭐 다 갖다 붙이면 사이펜 덱이야.
거기에다가 이제 자리 남으면은 야소 넣어주면 좋아요. 이제 야소가 개사기이기 때문에 또 야소 넣거나 바드 넣거나 하는데 지금은 좀 여유가 있죠 자리가. 이제 시오유가 넘어가야 돼. 사이펜이 넘어가고. 아, 야 일라오 있으니까 이기기가 힘들다. 일라오이가 방마저 뺏어가니까 이 뭐야 이것도. 민첩사소 사이펜 일라오이 대가 또 뭐야. 아이고 근데 진짜 버건데? 아니 같은 챔피언이 계속 돌리는데? 이거 그냥 모르겠어요. 소라카 돌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돌리지 말까? 아니 지금 확률이 미쳤어.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같은 챔피언이 3개 연속 3개가 같은 챔피언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 아 나만 뭔가 이상해? 나만 이상함을 느끼나봐. 펀치? 펀치? 어우 고정딜 든든하고요. 거결 들어가니까 역시 이제는 안되지. 이제 이즈리얼 덱은 안되지. 이러면 소라카로 치감까지. 오렐로는 빼줘야죠. 또 이거를 옮겨줘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빼야돼요. 진짜 근데 이 상황에서는 1등 하려면은 시오유 삼성 보는 게 제일 확률이 높긴 해. 1등 확률 한다고 치면. 바드를 뺄 것 같은데. 야수호 바드 두 개 중 하나. 지금 니코가 없으니까 못 이기는 거거든. 원래 CC로 니코를 한번 막아줘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니코 하나가 안 뜨냐. 미치겠네 진짜. 판도라 때문에 용을 모아가지고 돈이 딸린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판도라 탓이 없진 않아 또 이렇게 된 게. 기승전으로 생각하면 또 그러긴 하네요. 뭔가 약간 반반 느낌? 이거 15초 버티면은 볼베덱도 그냥 시오유가 무조건 이기죠. 또 거기에다가 볼리베어가 APD라서 신비술사만 있으면은 데미지가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니코 하나는 떠줘야 될 때 됐긴 해. 아 진짜 이 게임이 재밌네요. 역시 이 게임 재밌어요. 이거 구라쳐야 됩니다. 도박 갑시다. 어쩔 수 없어. 인생 도박 걸어야 돼. 모든 걸 걸었어 난. 난 여기에 내 인생을 베티겠어. 아니 니코 몰라. 니코 버려 그냥. 이 게임이 원래 이렇게 될 게임이 아닌데 그래도 지금 랭킹 1등이 아니 지금 1등이죠 점수. 좋아요. 어 위험해. 소라카 힐량 뒷공 차고 사이펜이 넘어간 사이펜이 넘어가는 게 너무 좋아. 아 잠깐만. 야 조이 공격기가 이걸. 이거 죽었다 사이펜. 아 아픈데. 아 진짜 니코 차이 미치겠다. 이거 비비나? 비빌만한데? 시오유라면 비빌만한데? 거기를 두 개라? 이야 니코 없는 시오유가 이렇게 강한데 니코가 있으면은 얼마나 강하게요?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픈포트 하고 연패 쭉 한 다음에 판도라를 먹어서 니코가 한 개도 없지만 COU 삼성으로 딱 마무리해주는 이게 운영법이죠. 이게 운영법이지. 자 이제는 사코랑 오코 돌려가지고 좀 니코랑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드 나가도 될 듯. 아 니코 야 삼성 COU 찍을 동안 니코 한 개 있는 건 좀 뭔가 불합리하다 세상이. 나만 그렇게 느끼냐? 이러면 이제 변수 없죠. 이거에 뽑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72원짜리거든요. 돈이 72원이 들었어. 오코 삼성도 돈이 이렇게는 안 들어. 45원인데 이제부터 쪽쪽 이기면서 갑시다. 자 들어와라. 네 뭔가 판마다 그런 판이 있어. 좀 시오유가 인기 있는 판이랑 사이펜이 인기 있는 판이 있는데 이렇게 사이펜 많은 판이면은 시오유 너무 좋지. 너무 기똥차죠. 소라카 2성도 개사기야. 내가 HP 37까지 지금 순방촉진제 거의 HP 20 가까이 벌었죠. 여기는
볼베. 그래도 볼베로 2등이면 나쁘지 않긴 해. 볼베 2등은 인정해줘야지. 자, 요거는 뭐 먹어도 됩니다. 뭘 먹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아하, 그 엇가했던 니코도 나왔고. 서풍은, 나 이거 좀 궁금했는데, 이거 누노 띄우면은 그 볼리베어한테 그게 안 들어간대. 박마저가 기병왕 이렇게. 오케이, 인정하긴 해. 이렇게 우승하시면 됩니다. 괜히 이걸로 400점 올린 게 아니구만. 괜찮네. 야스 따봉.